어 근데 오타 있다. 뒤에 보면 만두라 돼 있어. 만두. 만두가 아니라? 설마 또 어거지로 캐릭터 장사하려고 키링 같은 걸로 만두예요 만두 이런 거 하려고? 그럴 만두하다. 호알루 반갑습니다. Long time no see. 과즈 동물원입니다. 제가 한번 지어봤는데요. 여튼 오늘 또 편의점에 가서 또 이 백화점 마냥 또 오늘도 이렇게 스캔을 하다가 라면 쪽엔 없어. 그래서 이 슬쩍 과자 쪽으로 한번 가봤습니다. 과자. 과자 쪽으로 한번 슬 가서 스캔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? 망측한 과자는 뭘까? 너무 궁금해서 사와봤습니다. 바로 고향만두, 고기만두 맛 과자 또 있습니다. 고기만두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? 한국인이라면 먹어야 되는 김치 만두 맛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저는 사실 고향만두가 뭔지 언제 처음 알았냐면 유튜버 사이퍼 조매력 벌스 중에 고향만두 이게 있습니다. 그게 이거더라고요. 그래서 뭐 존재는 알고 있다가 별점을 봤는데 만두 맛이 어 근데 오타 있다. 뒤에 보면 만두라 돼 있어. 만두. 만두가 아니라 급했나? 아니면 설마? 설마 또 어거지로 캐릭터 장사하려고 노린 거 아닐까? 과자 잘 되면 슬쩍 끼어 팔아서 키링 같은 걸로 만두예요 만두 이런 거 하려고? 그럴 만두하다. 여튼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고향 만두 먹어보겠습니다. 과자 두 가지 유형 뜯는 법. 씩 퐁 통계적으로 퐁 하고 뜯는 사람이 더 깔끔합니다. 오! 오 만두 냄새! 아 뭐야? 만두 특! 입안에 들어가면 맛있는데? 냄새만 맡을 때 좀 은근 족같음. 특히 물만두나 좀 왕만두 특! 입에 들어가면 개맛있게 김치랑 우걱우걱 씹어먹는데? 냄새만 맡으면 은근 족같고 만두 먹고 트름하면 매우 족같음. 뭔가 일단 감점 들어가겠습니다. 일단 냄새가 구려!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고향만두 고기만두 맛 감자칩 렛츠 비긴! 구린내까지 구현을 했네. 어우 약간 그 리얼 그 만두 구린내만 딱 나. 어 어떡해? 생긴 건 그냥 감자칩이에요. 웃긴 놈이네. 우리가 일반 만두를 먹으면 속이라고 하죠. 만두 속 냄새가 겉에 이 잡아주기 때문에 안 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먹기 시작할 때부터 은근 족같아. 근데 맛은 또 짭조름하니 나쁘지 않아. 일단 짜증나는데 맛은 또 막 개맛있는 게 아니니까 뭔가 좀 애매해. 예를 들어 친구가 이 봉지 안 보여주고 그냥 이렇게 부어서 줬어. 풀 싸면서 막 하나 집어 먹어. 그냥 양념 감자칩이에요. 이 향을 막 의식해서 만두의 그 족같은 냄새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. 그냥 그냥 만두 향 첨가. 근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. 이거 먹고 트름하면 여전히 엿같을 것 같아. 냄새가 맛은 있거든요? 근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감자칩 있는데 대체 어느 사람이 굳이 아 오늘은 허니버터칩도 아닌 고향만두 고기만두 맛 감자칩을 먹어야겠다 그럴 바에 그냥 냉동만두 데워서 먹지. 굳이 감자칩을 먹는데 만두 맛을 먹고 싶어 할까? 이런 의문이 드네요. 차라리 이렇게 할 거였으면 비주얼도 약간 만두처럼 두껍게 감자칩을 3D 기둥처럼 향 먹으면 뭔가 만두스러운 가격을 올려서라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냥 감자칩이잖아. 그럴 바에 이걸? 굳이 두 번째 이게 사실 궁금해요. 저는 전 이 표지를 보고 김치만두가 너무 땡겼어. 이런 김치만두가 참 맛있는 김치만두거든요. 땡기지 윤기 좌르르 있지.
빵집에 감자칩 따위가. 아, 김치만두 향이 살짝 나네. 근데 얘는 딱 티가 나. 김치만두 냄새 너무 구리니까 김치만두 피향, 김치만두 피에 그 살짝쿵 김치랑 섞여있는 그 냄새 별로 거부감이 없어. 얘가 오히려 처음 냄새 맡았을 때 진짜 만두 같았고, 얘는 썩 그냥 양념 냄새?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 감자칩 특, 여기 남아있는 양념빰 개별로인 감자칩 특, 어디 닿기도 싫음. 내가 예민한 거야? 김치향이 왜 이렇게 심해? 다른 사람 맛있다 했다고요? 취향 바이 취향이니까 존중하지만, 먹는데 김치향이 쫙 퍼져. 김치를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김치를 먹고 다 먹고 그 나중에 보면 가끔 이빨에 고춧가루가 하나 껴요. 그거 씹으면 약간 향이 엿같거든요. 리얼로 먹어본 사람 약간 동의할 거야. 좀 약간 그런 맛이 나거든요. 얘는 절대 안 사먹어. 제 취향이 너무나도 아닙니다. 이 친구도 절대 안 사먹지만 누군가 나를 고문하기 위해 입을 강제로 벌리고 이렇게 두 팔을 묶어두고 고향만두칩 먹어! 하면 고기만두로 주십시오 하고 먹을 정도. 얘는 뭐 그 정도면 먹을 것 같은데, 예를 들어 김치만두 먹어! 이러면 아 정도는 할 것 같은. 약간 향이 너무 심하고, 얘는 좀 뭐 솔직히 눈 가리고 먹으면 나쁘지 않은 정도. 봉지의 향을 안 맡으면 나쁘지 않습니다. 봉지 향은 진짜 약간 고기 만두 냄새가 나요. 여튼 오늘 이렇게 편의점에서 파는 고향만두 맥도날드 집을 먹어봤고요. 어떻게 보면 참신하고 어그로를 잘 끌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맛있어야죠. 전 두 번 다시 사 먹을 것 같지 않고요. 허니버터칩 혹은 프링글스 먹겠습니다. 많잖아요 맛있는 거. 여튼 여러분의 지갑을 오늘도 과른 램지가 지켜드렸습니다. 또 궁금하신 과자, 음식, 뭐 디저트 아무거나 댓글 혹은 팬카페에 여기다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꽈루!